모두 안녕하세요. 간단한 질문 하나 할게요. 여행을 안 좋아하시는 분 있나요 혹시? 전 너무 좋아해서 많은 나라들 여행했어요. 그 중에서도 제 기억 속에 영원히 남을 나라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인도입니다. 제가 말했듯이 전 여행을 정말 많이 다녔어요. 1년에 적어도 한 번은 해외로 나가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여행 경험이 많죠. 그런데 제 친구가 제게 인도를 꼭 가봐야 한다고 해서 네, 진짜 가기로 했어요. 전 여름 몬순 기간의 마지막 달인 9월에 갔는데요. 그땐 상당히 건조하고 화창했지만 여기저기 짧게 비가 내렸죠. 제게 물으신다면 여행자에겐 최적의 날씨였어요. 경험 많고 자신만만한 세계 여행가인 만큼 만반의 준비를 해서 갔고, 그래서 저는 무슨 일이건 다 준비되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그 색깔들, 차이들, 속도, 사람들, 모든 것이 너무 신선한 충격이었고, 제가 집으로 돌아와도 그건 너무 선명하게 남게 되었어요.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전 어지러움을 느꼈어요. 열기나 시차 아니면 제가 배가 고파서 그럴 수도 있었다고 생각했죠. 전 아마도 맨 마지막 이유 때문일 거라고 생각했고, 가방을 호텔에 던져놓자마자 정통 인도 음식점으로 향했어요. 그곳 음식은 정말 찬양받아 마땅해요. 일단 인도인들은 육류를 거의 먹지 않아요. 사실 그들의 연간 육류 소비량은 전 세계 최저입니다. 인도 요리는 대부분 채식이고 고기는 콩고기로 대체됩니다. 주된 이유는 인도 인구의 80%가 힌두교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전 언제나 힌두교가 엄격하게 채식식단을 요구한다고 들었는데요. 그게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육류를 먹지 않는 것은 다른 살아있는 생명을 해치는 것을 최소화한다는 믿음이었어요. 그건 제가 여행하면서 처음으로 분명하게 배운 것들 중 하나인데요. 제게는 기쁜 놀라움이었죠. 인도 음식에 관한 또 다른 점은 모든 음식에 향신료가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사실 별로 놀랄만한 것이 아닌 게 인도는 전 세계에서 널리 알려진 가장 큰 향신료 생산지이고 수출국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인도의 한 지역이 특히 그 분야에 독보적인데요. 바로 카슈미르 주입니다. 이 지역은 최고로 귀중한 향신료 사프란의 본고장입니다. 네, 이건 인도에서만 나는 것은 아니고 이란과 스페인에서도 나는 꽃이죠. 그러나 카슈미르는 세계에서 최고로 우수한 품질의 가장 비싼 사프란을 생산합니다. 판포르 마을은 말 그대로 사프란 밭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마을인데요. 그곳에서 경작되는 사프란은 사실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0.5kg당 160만원 호가하는 가장 비싼 몽그라가 있고요. 농부들이 말하기론 가장 순수하지만 흥미롭게도 좀 더 낮은 가격인 0.5kg당 100만원인 라차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잘다가 있는데, 이건 가장 저렴하긴 하지만 다른 두 종류에 비해서 저렴한 것일 뿐인데요. 0.5kg당 25만원 정도인 걸 제가 확실히 저렴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네요. 어쨌든 인도의 향신료는 정말 멋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식사를 할 괜찮은 곳을 발견했고, 메뉴를 보자마자 현지인들이 차이라고 부르는 온갖 종류의 차들로 인도가 유명한 것이 기억났어요. 정말 선택할 수 있는 차들의 수를 여러분들이 진정 보셔야 해요. 전 그렇게 많은 종류의 차들이 있는지 생각하지도 못했어요. 만약 여러분이 차를 좋아한다면 분명 다즐링과 아싸을 아실 거예요. 하지만 카르나타카를 들어보셨나요? 아니면 캉그라는요? 문나르는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어도 괜찮아요. 저도 그런 차들이 존재하는지 몰랐어요. 그리고 이 이름들은 그 차를 생산한 지역이라고 하네요. 차이에 특정한 향신료와 허브들이 추가된 더 많은 종류의 차들이 있다고 하네요. 예를 들면 계피, 생강, 정향, 그리고 허브들로 만든 마살라 차이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버터 차에 푹 빠졌는데요. 이건 진짜 깊고 크리미해요. 전 이걸 큰 통째로 마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찻잎들과 버터, 조금 뜨거운 물, 그리고 소금이 있으면 됩니다. 이걸 잘 섞어주면 돼요. 저한테 나중에 고마워하실 거예요. 배도 채웠고 차도 충분하게 마셨으니 전 관광할 준비가 되었죠. 뉴델리에 도착해서 남은 하루를 걸어다니며 모든 걸 눈에 담았답니다. 해외로 갈 때마다 저는 현지 언어로 된 작은 일상 회화책을 들고 다니는데요. 여러분이 인도에 가게 된다면 글쎄요, 정말 큰 책이 필요할 거예요. 왜냐면 사실 인도엔 공식 인정 언어가 22개나 되거든요. 그 중엔 영어도 포함되는데, 그래서 전 그냥 영어를 써도 됐죠. 하지만 그 22개의 공식 언어들은 이 나라의 거대한 언어의 바다에선 세 발의 피예요. 지역마다 122에서 300개의 주요 언어들이 사용되고, 그 밖에도 1600개 정도의 덜 알려진 언어들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한 마을에서 다른 마을로 여행하면 사람들이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것을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 다른 주로 이동을 하게 되면 그 전 지역에서 배웠던 모든 것은 잊으셔도 됩니다. 인도인들이 어떻게 서로 대화하는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뉴델리는 정말 멋졌어요. 전 제가 이곳에 대해 더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제가 봐야 할 것이 참 많았죠.
기차를 타고 암리차르로 가서 황금사원을 볼 시간을 낼 수 있었어요. 아,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든 것이 금으로 덮여 있고 거대한 호수물의 중앙에 있었어요. 이곳이 랑가르의 전통이 행해지는 곳입니다. 랑가르는 채식 요리로 출신이나 믿음에 상관없이 사원에 방문하는 모든 이들에게 제공됩니다. 상상해보세요. 하루에 5만 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는 황금사원을요. 그리고 특별할 땐 20만 명에게까지 제공한다고 해요. 저도 무료 식사를 받았는데 정말 맛있었어요. 그곳에서 봉사를 할 수도 있어요. 전 그곳에 대한 엄청난 경외심이 있었고 떠나고 싶지 않아서 봉사를 했어요. 제가 정말 후회하는 것은 훈메일러를 직접 가서 보지 않았다는 건데요. 인도에서 가장 큰 축제 중 하나인데 정말 대단한 장관이라고 해요. 2011년에 너무 많은 순례자들이 한 곳에 모여 7,500만 명의 모든 신도들이 우주에서 보였다고 합니다. 이번 해 이 행사는 1월부터 이른 3월까지 행해지는데 만약 여러분이 직접 이 행사를 보셨다면 제가 정말 부러워한다는 걸 알아주세요. 사실 인도가 무엇을 하든지 그 규모는 엄청나게 큽니다. 예를 들어 인도에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의 우체국들이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은 말 그대로 모든 코너에서 우체국을 만날 거예요. 여기서 아이러니한 점은 배송 시간에 관해선 기대해선 안 된다는 것인데요. 소포가 근처에 있는 마을에서 발송되었다 해도 그걸 받기까지 2주 정도 기다리는 것은 평상 있는 일이라고 한 인도 남자가 제게 말했었죠. 그렇지만 인내심은 미덕이죠.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인도는 기네스 세계 기록 보유자 수가 세 번째로 많은 나라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빨리 코로 타이핑을 하는 사람, 가장 돈이 많이 든 결혼식, 그리고 가장 많은 사람이 함께 찍은 셀피는 이 나라가 가진 수많은 신기한 세계 기록 중 일부에 불과하죠. 또 뭐가 있을까요? 세계에서 가장 큰 철도망? 확인해보죠. 글쎄요, 거의 그렇긴 한데 미국이 엄밀히 말하면 더 커요. 그렇긴 해도 인도는 560만 킬로미터 이상의 철로를 지어왔고 미국보다 작은 크기의 나라인 것을 감안하면 다른 지역들 간에 보다 쉬운 이동이 가능함을 의미하죠. 그걸 염두에 두면 인도의 철도 회사가 세계에서 직원이 가장 많은 회사인 것이 그다지 놀랄 일은 아니겠죠. 이 회사엔 100만 명 이상의 직원이 있어요. 그리고 이 나라의 광대한 철도망을 고려해 볼 때 이 사람들이 인도의 가장 작은 마을부터 가장 큰 도시들까지 흩어져 있다는 것이죠. 직업의 수는 매년 점점 늘고 있는데 여러분이 인도에서의 취직을 알아본다면 아마 직장을 항시 구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어쨌든 저의 마지막 인상에 대해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전 정말 매료되었고 진심으로 이 매혹적인 곳을 떠나고 싶지 않았어요. 인도를 방문한 것은 완전 새로운 세상에 가는 것과 같았어요. 전 최대한 많은 기념품을 사려고 했지만 중요한 것 한 가지를 거의 까먹을 뻔했죠. 그러니 여러분이 가시게 된다면 이건 꼭 기억하도록 하세요. 그 누구도 인도의 통화를 나라 밖이나 안으로 가져가는 게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실 이건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국경을 넘기 전에 환전하시는 것을 잊지 마세요. 전 이 실수를 거의 할 뻔했지만 친절한 현지인 한 분이 제게 공항에서 루피를 환전할 것을 말해주셨죠. 저는 이국적인 물건으로 가득한 여행 가방 그리고 감동으로 고동치는 마음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인도에 관해 제가 놓친 뭔가가 있다면 말해주시겠어요? 전 반드시 다시 방문할 건데요. 그러니 추천하고 싶으신 것들을 아래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 이야기를 재밌게 들으셨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주시고 친구들에게 공유하시고 구독 버튼을 누르셔서 저와 삶의 밝은 면에서 함께하세요.